대부분의 회사들이 3분기 되게 되면은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 인도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흑자로 전환이. 올해 지금 AI 서버의 출하량을 한 4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레거시 제품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수혜는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였죠. 저기 선박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그 MRO 시장 진출 얘기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조선주 그 MRO 시장 관련된 얘기들만 있지 그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우선 조선주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선박 점유 수주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입니다. 그 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그 24년 1월달, 2월달을 보면 다시 2월달 돼가지고 한국이 1위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저부가선 쪽은 거의 수주를 하지 않고 있고 고부가선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점유율 자체보다도 이제 수익률을 놓고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조선소들이 사실 이제 공급망을 확정을 잘 안 해요. 이전에 한번 크게 놀랐었기 때문에 그 캐파 확장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LNG선, LPG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박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거를 지금 대체해줄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좀 그 현재 보시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조선가도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핫하게 좀 부각이 됐었던 거는 USTR 쪽에서 중요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서 5개 노동조합이 진정서를 냈고요. 이거를 이제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은 뭐 75년도 1위 시절에 미국이 1위였었는데 조선소 수가 70%가 급감이 됐고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은 세계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중국에 의해 가지고 걔들이 너무 저가에 그다음에 이제 많이 풀어대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바람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넣은 건데, 관련해서는 이제 45일 이내에서 USTR이 이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요.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면 이제 관세라든지 항만료 벌과금 부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 이제 한국 조선사에서 만든 그 배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주하는 물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한화우천하고 현대중공업이 미국 MRO 그 정비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 미국 쪽에서 해군성 장관이 한번 작년에 왔었고 이번에 이제 방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시장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시장 캐파가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미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이 MRO를 하기에는 너무 좀 버거운 상황이에요. 미국 함정을 지금 제작하는데도 사실 힘이 좀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호주 그리고 일본 시장에다가 지금 열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수리조, 그 유지, 보수 이런 쪽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게 보일 수 있냐면은 그 내부의 어떤 기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함정을 만들거나 어떤 이런 걸 만드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기술 도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런 노하우를 또 이제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참고를 좀 해주시죠. 아, 이거 그럴까요? 그리고 이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은 일단 이번에 나왔던 그 5개 노동조합의 진정서에 대한 반응은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봐야지 실제로 중국에 의해서 미국의 조선소들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표가 급한 미국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23년 기준으로 세계 선박의 5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소는 곧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이 잠수함이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미국 조선하고 중국 조선의 어떤 그 양산 능력을 보시면은 10만 지트에 2,325만 지트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다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도 미국보다 전투함수가 23년 말 기준으로 많습니다. 물론 성능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많은데 25년이 되면은 중국은 400척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줍니다. 287척으로. 전투함이 선함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이 MRO 시장에 그 우방 국가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밑에 보시면 마지막 빅사이클 이후 20년이 경과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20년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은 2008년 대비해가지고 조선소 수가 3분의 1로 글로벌 그 시장에서 급감했습니다. 이거는 조선 쪽이 공급과잉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홍역을 치른 그 결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캐파 증설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선박의 출현으로 인해서 고가 선박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 혜택을 사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LNG 캐리어선은 물론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엔진 쪽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탱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조선소의 3대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인데요. 세 군데 공이 지금 일감이 3년에서 4년치가 쌓인 상태입니다.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절대 싸게는 수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렇죠. 절대 싸게 수주는 하지 않는데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글로벌 조선소 숫자를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요. 2008년에 1018개에서 365개로 줄었습니다. 선박을 이중해서 인도해본 경험이 있는 조선소는 27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소 껍데기는 세워놨지만 실제로 보조금용으로 세워놨던 거지 실제로 가동도 되지 않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조선의 빅사이클 얘기를 하는데 아직 빅사이클 단계는 1-2개 분기를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MRO까지 붙게 된다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에 올라온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했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중국하고 지금 한국이 많이 수주를 하지만 중국은 사실 기술적 결함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국 선주들이 발주낸 걸 받고 있고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O 국제회사기구죠. 거기서 23년 7월 달에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넷제로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은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20년 넘어간 선박의 교체 주기 때는 대부분 다 엔진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중국도 물론 LNG 선박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가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LNG 캐리어선이 새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선박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023, 24년 분기별 믹스 흐름이라고 돼 있는데 선박을 수주하는 시점하고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에 시차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차 때문에 수주할 때 불황기 때는 되게 마진을 적게 해서 수주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적자선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3분기 되게 되면은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 인도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흑자선들만을 건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1분기보단 2분기가 좋아지고 2분기보단 3분기가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가 지금 8일날 기준인데 이게 지금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그만큼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캐파를 안 늘려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한 번 다 크게 홍역을 치렀었기 때문에 섣불리 늘리지 않고 있고 중국은 사실 상당수가 망해버린 상태고
살아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박 수요에 비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조선소가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조선소 쪽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갖다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MRO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현대중공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화오션 두 군데입니다. 요즘 한화오션 진짜 주가가 불을 뿜더라고요. 사실 한화오션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거 MRO도 MRO지만은 그 잠수함 관련 사업 관련해가지고 김동관 부회장이 그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도 했었고 캐나다 쪽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산시장 진출 얘기를 해왔었고 네. 미국 시장에 조선소를 직접 인수해가지고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한다는 얘기는 미국 방산시장에 함정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의지였거든요.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때마침 MRO 시장 진출 얘기 나오고 해군성에서 초청했다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불을 뿜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는 앞서 김민수 대표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대응도 했었지만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AI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고 AI로 이해 가지고 올해도 반도체는 성장을 하지만 레거시 제품 쪽이 은근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레거시 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재고량이 한 10주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적정 재고량은 6주 정도인데 아직은 많은 편인데 이게 아마 올 상반기 지나가면서 6주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고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 쪽이 지난번에 작년 말부터 스마트폰 교체 좀 시기가 좀 도래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현재 PC하고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많이 해서 다시 재고 스타킹에 돌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레거시 제품도 이제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D램은 지금 가격을 D램하고 NAND 공이 1분기 때 20%씩 올렸는데 그 D램이 20%씩 올렸었는데요. 2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씩은 가격을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단순히 올리는 게 감산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감산을 지금 원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시안공장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낸드가 최악의 가동률을 보였을 때 1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70%까지 올라왔고요. 곧 이제 80%까지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쪽에 이제 감산을 원복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더구리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평택 캠퍼스 4공장에 그 일부 라인 공사를 순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가던 공사를 하던 걸 일단 스톱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공사를 갖다가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이쪽을 좀 먼저 진행을 한다. 다시 말해서 레거시 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없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늘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가 삼성전자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메모리 쪽에서 흑자 전환 됐다는 얘기 나왔고 낸드 가격 자꾸 상승하고 있다. 뭐죠? 그 생산 수급률이 그게 70% 뭐 회복을 했다. 이런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네네.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감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동률을 10%까지 줄였던 걸 지금 70%까지 올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80% 선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가 있는데 올리는 거에서 가동률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고객사들에게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을 하려고 재협상에 돌입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주총에서 경계원 삼성전자 사장이 그 마하원이라고 하는 글쎄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대로라면 네네. 엄청난 혁신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그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약간 이거 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언론 플레이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좀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그 경기원 사장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엔비디아의 적이 되는 건데요. 그래요? 그렇게 되나요? 이게 또 엔비디아 쪽하고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쵸, 엔비디아 수요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뭐 얘기하고 한참 ACBM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걸 끄집어낸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생각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돼준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물론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그렇죠. 제대로만 된다면요. 또. 예, 일단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죠.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나왔던 얘기 뭐 지금 컨퍼런스 콜 하면서 시간외로 지금 16%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적자액이 예상했다가 흑자 전환된 것도 있지만 HBM3E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경쟁사 제품보다 효율이 30%가 더 높고 뭐 발열도 더 잡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시중에서 평가하기는 걔네들이 납품을 해도 물량 자체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센 톤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뭐 일단 차치를 하더라도 올해 지금 AI 서버의 증가율 그 출하량을 한 4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요 40%가 증가하게 되면은 HBM 수요가 작년 대비 4배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이면에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완판됐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그 코멘트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저께 하여튼 그 젠슨 왕이 삼성전자 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들어가면 그건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주가 역시도 HBM3E에 대한 어떤 시장 진입에 대한 콜 테스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사실 립 서비스만 가지고도 저 정도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목이 말랐던 측면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제품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수혜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것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올 하반기는 오히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가 하여튼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하긴 하던데 지금 미국 정부가 대놓고 인텔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과연 그 이겨낼 수 있겠느냐. 자신감은 보였다고 하긴 하던데 신문 기사들 보니까. 그건 못 이기겠다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렇지 뭐 다양한 뭐 제품군으로 우리가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응원해야죠. 응원해야 되고 당연히 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줘야죠. 혼자 싸우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네. 그 투자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자꾸 이게 그 대기업과 이 대기업 논리로만 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을 좀 악의 축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경제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새끼니까 말하자면은 안아줘야 되고 또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고 또 도와줄 수 있거나 밀어줘야 될 거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하고 그게 가능해야지만이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는 더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네. 방산 얘기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5월 달까지는 우주항공 쪽으로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군사전문지에서는 그 한국은행들이 자금 조달 협의한 거, 요거 이제 합의한 거 기사가 나왔었고요. 어저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정부로 이체했었던 게 이첩시켜놨던 그 수은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어저께 날짜로요. 그 얘기는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증자를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액션으로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하고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지금 저기 우리나라 기사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캡처를 시켜놨는데 폴란드 쪽으로 지금 K2 전차가 3대가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지금 1분기에만 한 16대 정도가, 18대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도가 됐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인도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폴란드 관련해가지고는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폴란드 외교부 차관하고 우리나라 차관하고 또 이제 이 방산협력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한 게 있었고요. 오늘 기사를 잠깐 보니까 한국, 이라크 국방장관 또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어저께. 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방산 쪽은 계속해가지고 이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 정말 우리 그 시장에, 우리 증시의 시총의 20%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ETF 관련해서 그 보니까 한 24%? 뭐 이렇게 많이, 28%인가요? 뭐 그렇게. 근데 삼성전자 뭐 비중을 떠나가지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삼천 가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